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이 새로 나온 치매 치료제가 무엇인지, 또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는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치료제 가격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 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 FDA에서 치매 치료제로 정식 승인받은 약이 있습니다. 성분명은 레카네마비고요. 제품명은 레켄비입니다. 이 약은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하여 만든 약인데요. FDA에서는 이 약을 알츠하이머라는 치명적인 질환의 근본적인 진행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약품이 임상적 효과를 보였다는 데 대한 최초의 입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던 약들은 대부분 증상 완화 기능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치매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승인을 받은 레켄비는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는 것인데요.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원인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점차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켄비가 베타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하는 치료제로 효과를 인정을 받은 건데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약 1,800명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치료한 임상실험에서 인지기능 악화 속도를 27%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2021년에 이미 베타아밀로이드 제거에 대한 효과를 일부 인정받은 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두카누마비라는 약이었는데요. 당시 FDA 허가를 받으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와 달리 인지기능 개선 기능이 적었고요. 또 부작용 논란까지 계속되었죠. 그러면서 유럽, 일본, 한국에서는 이 약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레켄비는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훨씬 뛰어나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켄비는 모든 치매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아닌 알츠하이머 치매에 사용되는 약이고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알츠하이머 초기나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인을 제거하면서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켄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임상실험 환자 약 13%에서 뇌부종이나 뇌에 미세출혈이 생겼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실제로 임상실험 과정에서 환자 3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FDA에서는 환자 사망이 레켄비 투약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투여받으면서 부작용이 더 잘 생기는 경우는 특별한 단백질을 보유한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레켄비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단백질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약은 주사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정맥주사로 투여받게 되었는데요. 투약기간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꾸준하게 투여받으면서 주기적으로 뇌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언제쯤 이 약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개발사에서 이미 한국 식약처에 이 약물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 소요 시간을 고려해 볼 때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국내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이 약의 미국 기준 정가는 연간 26,500달러로 하나로는 약 3,5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우 큰 돈이죠. 하지만 만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1년 투약 비용이 약 9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관계자들이 예상한 수치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치매 치료제 레켄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관련 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들도 꼭 봐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